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TOEIC speaking 강사 조앤입니다. 자, 지난강 2012년 총결산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전반적인 요새 나오는 TOEIC speaking의 유형이 어떻다 이런 내용을 아마 알고 오셨을 건데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1월에 나왔던 시험 문제 기출 예상 그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딱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부터 나가볼게요. 파트 1은요, read the text aloud, text reading을 하는 지문 읽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question 1, 2, 두 개에 해당이고요. 각각 3점입니다. 45초 준비, 45초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요. 45초 준비 시간은 사실 차고 남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되는 짤막한 광고나 안내문 같은 것들이 요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고유명사나 숫자 같은 부분만 잘 만져가면서 연습을 해서 넘어가신다면 시간은 충분하실 거고요. 전달력 있는 스피치를 위해서는 항상 어디서 끈을 읽어야 될 것인가? 자기가 좀 읽으면서 아, 요쯤에서 한번 끊어야 되겠구나. 아, 여기는 붙여야 되겠구나. 연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요 부분에서는 스피드. 요렇게 읽으면서 어디서 늘려줄 건지, 어디서 속도를 빼줄 건지. 요렇게 영어는 밀당. 요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의 라임을 잘 타면서 연기력을 포함하여 읽어주시면 이 파트는 만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샘플 questions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제가 한번 사뿐하게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요렇게 읽으시면 100점 만점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Join us for a tour of Global City and see all of the area's major landmarks. First, we will visit the Cultural Museum Monument, Conwell Tower, and Shelton Building. To complete the tour, we will stop at the historic Montgomery Plaza, where you will find a variety of restaurants to choose from for lunch. 자, 잘 읽으셨죠? 자, 차곡차곡 이렇게 천천히 읽으시면 되는데요. 어디 강세주면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Join us. 자, 이렇게 동사가 먼저 나가주자. 자, 이런 아이들은 항상 동사가 강조겠죠. 그래서 join us. 저희와 함께 오세요. 이거죠. Join us. For a tour of global city and see. 마찬가지. 동사가 먼저 나와서 시켰네요. 그러니까 see all of the. 자, 여기서 더라고 해주지 않고요. the라고 사운드 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see all of the areas major landmarks.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Major landmarks. S까지 간과하지 마시고. First, 첫 번째로 we'll visit. 자, 여기서 will이라고 너무 정확하게 내주지 마시고요. We'll. 정도로 we will visit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We will visit the Cultural Museum Monument가 자 한동이네요. Monument 이렇게 휙 쉼표 앞에서 올라가 주시면서 쉼표에서 살짝 쉬고 다음 Conwell Tower. 콘과 월은요 아마 둘이가 붙은 단어일 겁니다. 복합명사라고들 하죠. 그래서 복합명사의 케이스는 앞쪽에 강세를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onwell Tower 이렇게 올라가면서 and를 타고 Shelton Building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Shelton Building 뚝 떨어지지 마시고요. Shelton Building 조금 더 올라갔다 내려가서 period 딱. 그래서 마치는 느낌 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o complete the tour 이렇게 올라가죠. To complete the tour We will stop 끊고 At the historic Montgomery. 자, 보시면은요. 몽고메리라는 자, 우리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낯설지 않네요. 왠지. 아무튼 몽고메리라는 이런 단어를요. 그냥 말 그대로 몽고메리 플라자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가만 보시면 여기서는 강세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아이들은요. 그 I를 포함해서 뒤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앞에 있는 곳에 강세 빡 찍어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항상 강세는 모음해봤습니다. 그래서 RY 너 하나 me 너 하나 고 아 너구나 이래서 강세가 Montgomery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중간에 T가 꼈다는 소리는 T가 살짝 묵음이 되면서 눌려진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니까 어떻게 Montgomer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Montgomery Plaz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Montgomery Plaza 끊고 절단 옆에서는 항상 좀 끊어주세요. Where you will find a variety of restaurants to choose. 자, 여기서요. choose 한 다음에 from까지 붙일 수도 있겠고요. choose from. choose
from. 이렇게 살짝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달력에 큰 문제가 없다면요. 아, 여기서 끊으면 어떡하지? 저기서 끊으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요. 잠잠히 잘 천천히 주시면 충분히 3점입니다. 그래서 a variety of restaurant to choose from 까지를 이렇게 다 한 키에 가주시고요. 여기서는 줄바꿈이 됐지만 한 번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이전 45초 때 샥 한번 읽으면서 아 여기는 줄바꿈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따가 한 번에 읽어야지 이런 결심 같은 거를 해놓으셨으면 좋았었겠죠. For lunc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쫙 읽어보시면서 캐치를 좀 할게요. Join us for a tour of Global City and see all of the area's major landmarks. First, we'll visit the Cultural Museum Monument, Conwell Tower, and Shelton Building. To complete the tour, we will stop at the historic Montgomery Plaza, where you will find a variety of restaurants to choose from for lunch. 이렇게 question 1처럼요, 2도 같은 맥락으로 안내문이나 광고문이 나오니까요, 잠잠히 천천히 잘 읽어주시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1, 2번 3점씩 받고, 자, 이번엔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파트 2로 갑니다. 자, 파트는요, 사진 묘사하는 파트입니다. Describe a picture. 자, 한 문제 해당이고요. 자, 3번이죠. 30초 동안 준비하시고 45초 동안 답변 연습을, 답변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돼요. 30초 준비한다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늘 사진에서는 동선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먼저 짜놓으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어딘지. 그 다음 여기서 메인 포커스랑 뭐 주연급, 조연급, 엑스트라급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략의 아웃라인을 짜놓으시고 그것에 관련된 동사 플러스 ing나 뭐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나타내주는 전치사 등을 생각해 주셨다가 전체적으로 이 사진이 어떤 느낌입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맥락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샘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긴 어딜까요? 한번 같이 키워딩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어딜까요? 사실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밖입니다. 밖이라면 outdoors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This is a picture taken outdoors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기차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차의 사진입니다. This is a picture of a train. 이런 것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서 메인 포커스를요. 솔직히 사람을 한 명 한 명 다 잡아준다면 너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뭉쳐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은 한꺼번에 뭉쳐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요 아이와 요 아이는 둘 다 어린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children, girls 이런 식으로 묶어버릴 수 있겠죠. 똑같이 입고 있는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색깔이 되게 호화찬란해요. 색깔이 많으면 colorful이라는 형용사가 있네요. 그래서 colorful dresses를 입고 있는 girls나 children 정도를 한꺼번에 퉁쳐서 묶어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하나하나는 묶음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뭐냐면요. 사진은 45초라는 준비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30초의 준비 시간 그리고 45초 동안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0초의 준비 시간에 사실 모든 걸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말을 하다가 보면 막 마음은 급하고 할 말은 많은데 중간에 버벅거리게 되거든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 컨클루션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항상 한 70%만 꾸민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얘네들이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여기 그쵸? 뭐 여자 그 뭐 crew member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죠? 여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은 사실 uniform일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제복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냥 wearing a uniform으로 퉁쳐 주실 수 있겠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uniform을 입고 있는 뭐 선장? 기차는 선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뭐라고 하나요? 기차 뭐 그죠? No, train master. 아무튼 이 사람은 train master예요. 이 둘 다 uniforms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도 퉁쳐줄 수도 있겠고 가만 보니 여기 엄마고 아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family겠죠. 아 얘네들이 family인 것 같아요. 뭐라고 있는 traveling을 하고 있는 이런 맥락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주시는 것까지 완료를 하시고 45초를 들어가시면 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동선으로 갔는지 샘플 답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답변 나와주세요. This is a picture of a train platform. 자, 여기서 이렇게 트레인이 서 있는 곳은 platform이라고 하니까 이런 단어를 아셨다면 써줄 수 있었겠습니다. There are two children. 애들일 때는 child가 아니고 children이라고 가는 거 알고 계시죠? Two children, 뭘 입고 있는? Wearing colorful dresses. 어디에? In this picture. 이 그림 안에서요.
A female train crew member. 자, 이 여자를요, female train crew member라고 하나 지칭을 할게요. On the left, 왼쪽에. 이렇게 위치 정보까지 주면 정확하겠죠? And a male train master on the right. 오른쪽에는 또 여기, 뭐 기장님이라고 하면 될까요? 기장님이 계십니다. Are, 자, 여기 삼복이 요게 중요하네요. 제가 3인칭 단수는 3단, 3인칭 복수는 삼복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자, 여기 삼복이가 중요합니다. Are, helping,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진 이렇게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가주세요. Helping the girl, 가운데 있는, the girl in the middle, 가운데 있는 소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소녀를 꾸며줄 수 있어요. 둘 다 손을 잡고 도와주고 있네요. 그렇죠? 무엇을 하는? Get off the train. 자, 여기서 왜 아닌지 안 썼지? 가끔 흑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Help나 make 뒤에는 동사 원형 오시는 거 아마 토익이나 다른 그런 grammar에서 배워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help to get 아니고요. 그쵸? Help get off the train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있네요. Behind her, 자, 그녀 뒤에 이런 식으로 동선 연결 좀 해주세요. Behind her, a woman, 뭘 듣고 있는? Holding bags, 가방을 들고 있는. And a man inside the train. 트레인 안에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 a man이에요. a woman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나씩만 가치지 마시고요. a woman은 woman인데 뭘 들고 있는? holding bags. man은 man인데 a man inside the train. 트레인 안에 있는 man.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꾸며주신다면 여러 말 하지 않고도 한 sentence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삼복이가 are walking down, 내려오고 있습니다, the stairs. walk down the stair가 stair 내려오는 거죠. 그죠?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표현을 조금 더 붙일게요. out of the train.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내려오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려서 밖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out of the train. 밖으로까지 나오고 있다.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overall, 전반적으로, they look like a family. 뭘 하는? traveling together, 같이 여행을 하는 a family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hey, looks가 아니고 look이라고 간다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만 잘 캐치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3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Okay? Good.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파트 3입니다.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파트예요. Respond to questions인데요. Questions가 3개 나옵니다. 4, 5, 6번 연관 문제로요. 누군가 나한테 전화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오면서요. About 뒤에 topic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topic에 대해서 얼른 6번씩을 내가 붙여갖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키워딩을 먼저 골라놓은 다음에 Question 4 하고 나올 때 아까 골라놨던 키워드에서 이런 걸 붙이면 되겠군 하고 탁탁 치고 재빨리 대답하는 스피드 퀘스천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행히도 4, 5, 6번 다 준비 시간이 없어요. 4번, 5번, 6번이 문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속독 실력이 나의 키가 되겠다. 얼마큼 문제를 빨리 읽고 생각을 좀 하고 답변을 시작하느냐가 결국은 승패를 좌우하게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각각 15초 동안 그리고 6번은 30초 동안 말씀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샘플 문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레이터가 읽어줘요. Imagine that a British marketing firm is doing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sharing car rides with others. 자, 여기서 about the topic이란 sharing car rides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차 나눠쓰기. 즉, 다른 말로는 coupling? 이런 카풀이라는 말 아시죠? carpooling이라는 다른 말로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Question number 4. How often do you share a car? 혹은 share a ride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Share a car when you go to work or school. 자, 여기서요. or는요, 태길입니다. 태길. 그래서 당신이 직장인일지 혹은 학생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것이므로 내가 I usually share a car when I go to work or school. 이런 식으로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학교 갈 때, 내가 when I go to work, 직장 갈 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때만, 하나만 태길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how often으로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물어보는 question이네요. 그러니 얼마큼 자주 카풀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한 얼마나 자주 카풀을 하십니까? 뭐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Every day 혹은 once a week, 뭐 일주일에 한 번, twice a week,
그렇죠. Once not twice는 이렇게 가고 세 번부터는 three times라고 가는 거. 이 부분만 아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뭐 three times a week 이런 식으로 per 얼마큼 여기서 range를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얼마큼의 자주씩 간다. 그래서 뭐 a week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변 한번 휙 보시자면 I usually share a car every day to go to work with my sister.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요. every day가 사실 이 답변의 키입니다.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정답. 그 다음 하나만 말해주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15초 동안 additional info를 계속 주는 겁니다. With my sister, 내 여동생이랑 이런 식으로 who에 대한 답변 또 넣어주고요. 그쵸? Because why에 대한 답변도 좀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Because our workplaces are located near the downtown area. 자, 우리 워크플레이스가 그 도심 중간에 좀 비슷한 데에 가까운 데에 같이 위치해 있어서 차를 같이 타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We do this. 우리는 이거 해요. 뭐 하려고? To be economical. 좀 돈을 절약해 보려고요. Economical는 돈을 절약하는 알뜰한 경제적인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It is economical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사람 뒤에 붙여서 그쵸? To be economical 하면 내가 절약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number 5로 넘어가 볼까요? Let's move on to number 5. 다시 저를 숨겨주세요. Number 5. On what other circumstances do you share a car with other people? 그 외에 또 어떤 circumstances에 차를 같이 타나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아, 그 외에 또 어떤 상황이 있지? 또 다른 상황을 막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갑자기 급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begin speaking now. 삐입 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let me think.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필러를 넣으시면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필러를 좀 넣으시다가 나온 샘플 답안, 뭐 이렇게 나가주면 괜찮겠네요. I sometimes share a car with my coworkers. 네, 직장 동료들과 share합니다. 어쩔 때? When we go to the company factory, 뭐 회사의 공장 같은 데 갈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요, 다른 where의 정보, 또 다른 곳이 나오셔도 상관없겠어요. 그쵸? 내 co-worker랑, when we go to, the park, we usually hang out. 뭐, 공원에서 왜 co-worker와 hang out 할지는 모르겠지만, I don't know. 아무튼, to work out,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with my close friend, 여기 who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가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로 who에 대한 답안, 그다음 그리고 where에 대한 답안 이런 식으로 extra info를 좀 넣어주는 게 키라는 거죠. For meetings, 어떤 다른 미팅들을 위해서 회사 공장 같은 데 갈 때도 차를 share합니다. My coworker drives, 자 여기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S 이런 거를 이제 채점자가 많이 보겠죠. My coworker drives very well, so he usually drives. It's also fun to chat with people in the car. 자, fun 이런 거, 재밌다. 사람들과 가는 건 좋아요. I like it. I love it. 뭐 이런 식으로 혹시 뒤에 3초, 4초 애중간하게 남았는데 할 말이 없다. 그러면 I like it a lot.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빡빡하게 채워주시는 개념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6번 가볼까요? Question 6. What are advantages of sharing a car with other people? 자, advantages. 다른 사람과 커플링 혹은 카를 나눠 쓰는 것이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What are 라고 물어봤네요. 하나밖에 안 나와주면 조금 아쉽겠습니다. 그러니 못해도 두 개 정도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샘플 answer 어떻게 가볼까요? I save money on gas. 자, 가스 값을 아낄 수 있어요. 즉, 기름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 말한 gas는요, 말 그대로 뿡뿡 하는 그 gas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gasoline, 기름의 줄임말입니다. 그쵸? I save money. 그리고 on이나 about D는 항상 topic이 나오는 거여서 그것의 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ith gas prices so high these days,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it really helps financially. 그게 금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helps. s 같은 거. it helps.
오늘 help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help 다음에 꼭 동사가 나와야 된다면 to 부정사가 아닌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Also, 또한 I can make new friends. 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네. 뭐 하면서? While carpooling. 차 같이 타면서 새 친구들도 만나니까 뭐가 좋습니까? Socializing with others. It's fun and stress-free.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재밌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풀려요. 이렇게 형용사를 몇 개 외워놓으셨다가 쫙쫙 박아주시면 좋겠어요. Moreover, 게다가, 자 이렇게 하나 나갈 땐 also, 두 번째 나갈 땐 moreover 이런 식으로 문장 본드들 살짝 붙이면서 나가주면 부드럽게 연결되겠죠. Moreover, we can reduce greenhouse gases. 자, 이거 뭔지 아시죠? 그쵸? 온실가스. 그쵸? 요거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차들이. 그래서 greenhouse gases를 줄일 수 있습니다. 뭐 한다고? By driving less. 차를 덜 운전하면요. Also, if I don't drive, 내가 drive 안 하면 I can sleep or rest in the car during the commute. 운전하는 그 통근 시간 동안에 차 안에서 sleep or rest를 할 수가 있으니까 it's really convenient and I like it. 이렇게 끝내주시면 좋겠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마구마구 떠오르실 테지만 그래도 시간상 30초라는 시간을 채워주려면 대략 두 개 정도의 ideas는 있으셔야 된다. 요겁니다. 오케이? 요 맥락으로 30초 채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 파트 4로 넘어왔습니다. 정보를 보고요. 질문에 응답하시는 방금 했던 파트 3와 거의 흡사한 아이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파트에서부터는 LC입니다. LC. 듣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방금은 문제가 보였죠? 그러니까 빨리 읽고라도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파트에서부터는 이제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listening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듣는 데서도 다 요령이 있거든요. 7번, 8번, 9번 3개 연관 문제고요. 각각 15초, 15초, 30초 동안 대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준비 시간은 따로 부여되지 않으나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표처럼 어떤 정보를 읽는, 분석하는 시간이 30초 정도 주어지니까요. 그 30초 표를 분석하면서 아, 여기는 요 부분 정도 한 7번 정도로 나오겠구나. 아, 요거는 좀 이상한데? 요거 8번으로 나오겠구나. 아, 요거 9번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표에서 아예 찾아서 이미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파악을 드릴게요. 7번은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케이스는요. When, 언제 열리냐? What time, 몇 시에 시작하냐 혹은 끝나냐? 그 다음 뭐, Where, 어디서 열립니까? 이거 세 개 중에 두 개를 물어봅니다. 두 개. 왜냐하면 두 개씩 물어보면 각각 Begin speaking now. Beep 하면 하나당 하나씩 대답을 해주는. 그런데 약간의 시간이 남으니까 나머지 엑스트라 하나를 더 얘기해주는. 약간 이런 시간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7번은 결국 when, what time, where를 결국은 다 말씀을 하시게 되세요. 대부분 15초를 채우다 보니. 그래서 7번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물어본다. 그리고 8번 케이스는 어떻게 가냐 하면 보통 이거 맞아요? 이게 아닌가요? 약간 긴가민가 퀘스천으로 정보를 맞냐 물어보는 정보 확인성 문제인데요. 거의 아마 한 80% 이상은 아마 잘못 알거나 틀리게 알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No, you got the wrong information, but I'm sorry, no. Actually, no. I'm sorry, but no.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됐어요 한마디 하신 다음 정정 센텐스를 하나 넣어서 센텐스 메이킹을 마무리를 해주시는 그런 맥락이 8번이에요. 즉, 표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즉, 그런데 similarity difference를 막 찾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presentation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 guest speaker가 있고 그거 하나만 discussion. 그거 이상하죠? 그게 8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9번은 뭔가 정보의 나열을 해놓고 전체적인 걸 다 말해달라. 정보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30초 동안 말해달라. 약간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 있죠? 런치나 브레이크, 디너 정도의 기점을 전후로 뭔가 두세 개가 똑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9번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미리 표 분석 요령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시고 들으면 더 잘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러면 표를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요렇게 생긴 표가 나오네요. 지금 잠깐 가능하시면
살짝 퍼즐을 하고요. 30초 정도 표를 찬찬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정도 표를 뜯어보신 다음엔 표가 끝나고 이런 나레이션이 나올 건데요. 나레이션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잠깐 퍼즈하고 표 뜯어보세요. Okay. 자, 30초 정도 표를 뜯어보셨을 거란 예상을 하면서 표 분석이 끝나면 바로 나레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Hi, this is James Powell. I misplaced my itinerary for my trip to Miami. And I need to ask you for some information. 뭐 이런 맥락으로 나옵니다. 자, question 7, 8, 9을 차례대로 한번 제가 천천히 원어민보단 조금 느리게 maybe 비슷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얼마큼 들리시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표에서 Let's go! What time do I arrive in Miami? And where am I staying? Question 8. A friend of mine will be in Miami on Friday and wants to have lunch with me. Would that be a problem? Question 9. Can you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the schedule of the architecture conference? Okay. 자, 요런 맥락으로 7, 8, 9번이 나옵니다. 물론 7번 딱 나온 다음엔 begin speaking now. 삐입 이러면 15초 동안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레이션부터 한번 볼게요. 나레이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임스 포웰이야.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기 제임스 포웰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제임스 포웰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하, 나머지 읽어주는 파트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표 부분을 열심히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Question 7. What time do I arrive in Miami and where am I staying? 자, 여기서 들어줘야 되는 아이는 what time, where 요것만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언제 마이애미에 도착하나요? arrive 요거 부분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arrive 여기는 depart고요. arrive가 여기 있네요. 자, 들리는 단어를 빨리 찾아주시고 그 단어가 있는 줄을 빨리 sentence making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너는 마이애미에 11시 반에 도착해. 그리고 where am I staying? 이튼 호텔에 묵어. 이거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정보를 안다라는 전제로 전화가 온 제임스 파월 씨한테 대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튼 호텔에 묵게 되십니다라는 안다라는 전제가 붙었으니까 여기에는 관사 더가 붙어야 되는데 어라 붙이고 봤더니 뭡니까? The Eaton Hotel. 아하. 이것 때문에 이 파트 4는요. 파트 1처럼 Read Text Loud의 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품사들을 붙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관사를 붙여가고 그 다음 in, on, at과 같은 전지사를 붙여보고 동사를 붙여보면서 얘가 얼마큼 수동태, 능동태를 써서 full sentence making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그게 이 파트의 스코어 포인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샘플 답안 이렇게 띵 나와주실까요? You will arrive in Miami at 11:30 a.m. on Wednesday, January 20th. And stay at the Eaton Hotel for two nights. 자, 여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요겁니다. You will arrive in Miami at what time으로 물어봤으니까 요게 여기에 답. 그 다음 where이라고 했으니까 at the Eaton Hotel 요게 답이에요.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요 아이들은 다 extra info입니다. extra info. 하지만 extra info를 붙여야 시간을 적당히 잘 쓸 수 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붙였습니다. You will arrive in Miami. 자, in 서울. 우리 이렇게 말하죠. 대학 갈 때 in 서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시 앞엔 in을 붙여준다. In Miami. 몇 시에? At 11:30 a.m. 하나씩 따박따박 initial 잘 읽어주시고 언제? 요일 앞엔 오늘 붙여서 on Wednesday, January 20th. 자, 여기 서수 20가 아니고 20th. 20th. 요 발음이 중요하겠네요. 20th. And stay. 자, 호텔은요. 왜 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호텔과 같은 빌딩이나 주소 번지수로 있는 모든 그쵸, 고유명사를 가진 건물들은 at을 써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At pagoda와 같이요. 그래서 at the hotel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Eaton이었으니까 at the Eaton Hotel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더 원어민이 감동받겠죠. At the Eaton Hotel 얼마큼? For two nights. 보세요. 한 밤, 두 밤, 아!
드리구나. 상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요 부분 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Okay, good. 자, 그러면 8번 넘어가 볼게요. 요렇게 물었었었거든요. Question number 8. A friend of mine will be in Miami on Friday. 자, 여기서 어디를 들으셔야 되냐? Friday, Friday. 뭘 물어보는 거지? Friend? 이러고 들었었어요. 그랬더니, and wants to have lunch. 런치? 런치? 여기쯤인데? 하고 봤더니, with me. Would that be a problem? 자, 12시 지나서 뉴욕에 가는데요. 그쵸? 9시에 이미 마이애미에서 뜹니다. 안녕. 마이애미에서 날아가는데 12시에 친구랑 밥을 먹을 수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아, 미안해. 안 되겠다. 네, 문제가 좀 있네요.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Would that be a problem? Yes. I'm sorry, but you will depart. 자, depart가 어딘가 뜨다예요. Depart from Miami at 9 a.m. 여기는 9시에 뜨셔야 된다. 요 정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로? Bye. Fresh air. Flight number는 뭡니까? Flight 하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샵 버튼이라고 읽는 요 아이는요. Number 아십니까? Number를 줄인 이니셜 약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flight number 하나하나 읽어주세요. 370를 타고 가십니다. 자, 무엇으로라는 수단은 by 쓰시는 거 아시겠죠? 다른 어려운 말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냥 우리는 쉽게 가겠습니다. By fresh air. 어떻게? Flight number 370.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라 한 8초 9초 남았는데 어떡하지? 이럴 땐 우리가 늘 붙여주는 filler. 자, filler는요 이마랑 코에만 넣는 게 아니랍니다. Sentence와 sentence 사이에 약간 모질랄 때 이럴 때 넣어주시면 돼요. Please keep that in mind.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하, 정말 친절하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잘 넘어가셨다면 9번. Question 9. Can you give me all the details about all the detail? 까지 들었어요. About the schedule of the architecture conference. 아, 이제 나왔네요. 근데 항상 topic이 이렇게 제일 뒷부분에 나오면 architecture conference? 이러면서 여기를 막상 딱 찾았어요. 그래서 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보고 있는데 begin speaking now. 삐입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황한 나머지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뭡니까? 에휴, 망했다. 이거를 마이크에다가 막 녹음을 하시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멘붕을 자초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마지막에 찾았으니 당연히 시간이 없는 건 누구나 매한가지겠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넘기세요. Begin speaking now. 삐까지 찾고 계셨다면 okay, let me check it for you. 이러면서 마저 정리를 하신 다음 good, okay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채점지한테 절대 weakness를 보여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넣어야 될 게 많네요. 9시에 뭐, 11시에 뭐, 3시에 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시간은 30초밖에 없고 한정된 시간 동안 말은 다 해야 되겠고 그러니 몇 개씩 좀 잘라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모든 걸 다 쓰려 하지 말고 약간씩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본 답안을 볼게요. Okay, sure. At 9 a.m., you will lead the panel discussion, 뭐라 불리는? Called Building for Tomorrow. 자, 여기는요, 이게 고유명사니까 Building for Tomorrow. 내일을 향해 뭔가를 짓기? 이거 갑자기 직역이 안 되네요. Building for Tomorrow. 내일을 향해 잘해보기 이런 것에 대한 panel discussion이 있습니다. 라는 called 이런 거 붙여서 좀 소개 들어가 줄 수 있겠고 나는 좀 스피드가 느린데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걸 날려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panel discussion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After that, 자, 동선. 사진에서도 썼듯이 여기서도 동선이 필요합니다. 시간상의 순서로 나갈 땐 그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거 붙여주면 참 괜찮겠죠? After that, 자, 수잔 골든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얘 제끼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한번 써볼게요. Susan Gordon will give a lecture. Give a lecture가요. 무엇에 대해서 lecture를 강의를 합니다. 뭐라 불리는? Called Classical Architecture라는 lecture를 수잔이 갑니다. And you will attend it at 11 a.m. 이렇게 따로 11시에 attend 하실 수 있어요. 붙여주시는 시간이 되시면 붙여주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at 11만 하시고 그 다음으로 pass.
넘기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 본드 하나 또 붙였죠. And then 그 다음에 you will deliver a lecture. 자 여기서 그대로 썼네요. Deliver, attend, lead 이거 그대로 쓰고 계신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 사람, 사람. 그런데 늘 능동만 나가는 게 너무 지루해. 이럴 때는요. 그냥 수동형을 먼저 쓰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All this building in New York is scheduled at 3 p.m. 이런 식으로 뭐가 3시에 잡혀 있습니다. scheduled. 이런 식으로 수동형 쓰시면 채점자가 놀라워하면서 그쵸? 어, 만점이야! 이러면서 점수를 후딱 주겠죠. 여기서는요. You will deliver a lecture entitled. 자꾸 콜드 하는 게 약간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entitled 뭐라 불리는? Oldest buildings in New York from 3 p.m. 3시부터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7, 8, 9번은요. 정답이 없어요. 말씀을 하시고 그게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거기서 한 포인트씩 깎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말하시든 그거는 it's up to you. 원하시는 대로 가시되 다만 꼭 full sentence making을 하시라. 이게 키포인트다. 이걸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10번, 11번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열렬하게 말을 했더니 엄청 덥네요. 자, 이제 10번, 11번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파트 5, 질문을 듣고 해결책을 답하는 파트인데 이 파트부터는 이제 점수 배당이 높아집니다. 5점이에요. 한 문제에 해당이고요. 30초 동안 준비하시고 60초 동안 답변을 하면 됩니다. 보통 자문이나 컴플레인 콜이 연락이 오는데요. 한동안은 컴플레인 콜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새 또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컴플레인 콜이 나온다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좀 다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에포트만 많이 투자하셨으면 10번은요. 충분히 5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잘 못 들었는데 잘 못 들으셔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워주는 아이디어, 깔아주는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한테 뭐 해야 돼요? 도움을 좀 주세요. 아니면 뭐가 컴플레인, 문제가 생겼다, 어쩔 거냐. 이렇게 오는 것들은 맨날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약간의 꼼수가 생각이 납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금세 생각이 잘 안 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클래스에서는요. 아예 늘 깔아주는 답변 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그것만 붙이면 늘 말이 되게.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를 좀 풀어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생긴 전화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조앤의 텔레폰인데요. 빨간색 예쁘죠? 자,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내가 어떤 답안을 줘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하시는 시간이 30초니까요. 30초 시간 동안에는 무엇이 문제여서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가 왔지? Summarize를 살짝 하시고 그 다음 이런저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저런 사과와 어떤 해결책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를 꼭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셨다가 1분 동안에 싹싹 넣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콜이 왔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캐치를 해볼까요? 자, 저 지워주시고 제가 한번 가볼게요. Hi, it's Helen, the general manager here in the Chicago office. Since you are th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I need your help with a problem. As you know, company headquarters in Shanghai announced to hold a special two-week leadership training session this spring for managers from all of our regional offices worldwide. But they have imposed a limit of 2 managers from each branch office. Of course, since our Chicago office is the largest in North America, we have many employees who will be well qualified to attend the session and benefit from it. How can we decide which two managers will be best suited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Please call me back soon with your plan for choosing which employees to send. Again, it's Helen at extension 462. Thank you. Okay,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자, 들으면서 중간에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멘붕을 하신 분들도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듣는 것에도 스킬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었던 텍스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없어집니다. 슝. 자, 10번 봐주세요. 안녕, 나는 헬렌이야. 자, 누구랍니까? 저 없어주세요. General Manager래요. 자, 여기 General Manager인데 Chicago Office. 그러니까 여기서 꼭 들어주셔야 되는 거 General Manager. 아, General Manager한테 연락이 왔구나.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Since you are the director of human resources. 자, 잘 보세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저보고 human resources, 인사과에 있는 디렉터랍니다. 그러니까 요걸 들어주셔야 돼요. 항상 헬렌, 사람 이름 처음으로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나의 직책, 내가 뭐 하는 사람이기에 대체 나한테 연락이 왔지? 저보고 human resources, the HR department의 director라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I need your help 랍니다. 자, 어떤 문제로 헬프를 해달랐지? 그래서 요 뒤로 귀를 쫑긋하고 잘 들었어요. As you know, company headquarters in Shanghai. 상하이에서요, a special two-week leadership training session을 연답니다. 자, 웬만한 기억력 아니고서는요, 여기 어 이하부터 세션까지 이 긴 하나의 명사 단위를 외워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A special two-week leadership training session.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나의 own word로 뭘로 바꿔놓느냐? A special session, a special program, a special training course.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자기의 own word로 바꿔서 이따 쓰셔야 돼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왜냐? 그것 때문에 연락이 왔으니까. 문제점 키워드입니다. 하나 들어놓으세요. This spring for managers, 매니저용입니다.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But, 요런 unfortunately, but, 요런 거 잘 들으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니까요.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They have imposed a limit of two managers. 두 명만 오게 한대요. From each branch에서부터. 와, 당연히 우리 시카고 오피스는 제일 크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러면서 흥얼흥얼 듣고 계시면 돼요. 아, 뭐 노스 아메리카에서 제일 크고 많은 employees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명사 키워드 위주로 듣고 계시면 되겠죠. Well qualified. 그래, 좋은 애들 많지. 그래, attend session. Benefit. 그래, 받으면 좋지. 그런데 How can we decide? 자, 어떻게 할까? 물어보죠. How can we decide which two manager? 자, 2가 다시 나왔네요. 아까 two manager.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숫자 나와줬으면, 그것도 두 번이나 나와줬으면 외워주면 좋겠네요. 써달라는 소리니까요. Two manager would be best. 누가 어떤 두 명의 매니저가 제일 좋을까? 이걸 물어보는 게 결국은 전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아셔야 돼요. 사람 이름 먼저 나와주고, 내가 누구다, 너는 누구다 나와주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거기엔 어떠한 옵셔널 문제점이 같이 부가적으로 있다. 그래서 어쩌냐. 요게 전반적인 10번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매번 이게 컴플레인 콜이든 자문 요청이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please call me soon, choosing which employees to send. 그러면서, once again, it's Helen. 자기 이름 한 번 더 말해줬죠? 혹시 까먹었을까봐. 그래서, 안녕, 헬레나? 하고 불러달라고 말해주네요. 헬렌. 오케이. 되셨습니까? 어휴, 시뻘겋게 정신이 없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답변 나갈까요? 요런 식으로 심플하게 한번 가보시죠. Hi, Helen. This is Joanne, and I'm returning your call. 답변을 회신드리는 전 조앤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이름 하나 넣어주세요. You said, 당신이 말했었죠? 이런 식으로 전화 왔던에 살짝의 줄거리, 아주 심플한 summarize를 하나 넣어주셔야 돼요. You said, you don't know how to select two manager. 아까 우리가 잡았던 키워드 있죠? How to select two manager. 이런 식으로 명사처럼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니 아주 깔끔하네요. You don't know how to select two managers for the training session.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줄였죠. In Shanghai는 들어줬으니까 넣으면 good, 못 넣어주면 할 수 없고, 그쵸? 그래서 So you want me to help you out, right? 나한테 도와달라 했었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세요. 누가 answering machine에 a special two-week training course를 Shanghai에서 하고 뭐 많은 well-qualified employees가 in Chicago office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그렇게 남기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좀 그러면 이상한 애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남기지 말고 뭐가 문제 냈지? 정도로 간단하게 남기세요. 여러분 요새는 머리가 작고 다리가 길어야 몸매가 좋은 거지 머리 크면 얼큰 안 이뻐요. 오케이? 땡큐. 자, well 이렇게 뜸 들이면서 시작합니다. That's a tricky question. 아, 이거 좀 어려운 일이네요. But why don't we? 자, 이렇게 이걸 하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문장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Why don't we sort
the possible candidates out. 자, sort out이라는 동사를 외워주십니다. Sort out은요, 무엇을 알아내다, 좀 골라내다. 이렇게 엑셀 같은 거 돌려서 솔팅한다고 그렇게들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정보들을 싹싹싹 필요한 것만 뽑아낼 때 sort out이라는 동사 쓰실 수 있습니다. Possible candidates. 좀 하고 싶은 사람을 sort out 해보는 건 어때요, 먼저? And choose the top two manager. 뭘로? By their work proficiency score from last year. 작년에 냈던 업무 성적, 업무 평가를 기준으로. 그것으로. 자, 오늘 by 여러 번 배우고 있습니다. 그쵸? 아까 by flight, fresh flight, 뭐 이렇게 했던 거 표 부분에서 기억나시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고 싶다면 by를 쓰시면 심플하고 편해요. 그걸 이용해서 업무 평가로 top 2 manager 뽑아보는 건 어떨까요? 요게 answer 1입니다. answer 1. 그렇죠? I think this is the most reasonable way to select the candidates.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맞장구 하나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말해주면 시간이 너무 땡땡 남거든요. 자, 이번에는 아이디어 넘버 2입니다. 넘버 2. 아니면 we can vote instead. 투표하는 건 어때요? Why don't we use our company voting system? 자, 이런 건 뭐냐? 그냥 하나 만드는 거예요. Something system으로 그냥 이 something은 그냥 아무거나 뭐야? 여기 있었던 그런 거 있죠? Select manager. Selecting system. 그쵸? 뭐 아니면 뭐 voting system. 그죠? 아니면 트레이닝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매니저링 시스템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붙여서 명사 플러스 시스템으로 뭔가 시스템을 자기가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EQ고 이런 게 바로 꼼수라는 거죠. 요새 여러분 사회생활 성공하려면요 EQ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 무슨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If you like it, I can announce it on the company website today. 이거 좋아하시면 제가 그냥 컴퍼니 웹사이트에다가 오늘 날려드릴게요. 이렇게 컴퍼니 웹사이트를 사용하시는 방법. 이런 게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1, 2, 두 개 정도는 깔아주셔야 시간상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초에서 9초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Please call me back with your answer. 답변 주세요. 안녕. 이러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bye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Thank you. Bye.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10번도요, 말하는 문장의 틀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만 잘 캐치를 해주시면 사실 청취도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11번 넘어가 볼까요? Let's move on to the very last question, question 11. Part 6. 네, question 11입니다. 자기 의견 말하는 아이예요. 자, 여러분, 자기 의견 한국말로 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1분 동안 서론, 본론, 결론으로 채점자가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설득을 당할 정도로 말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설득을 당하게 만들겠노라 이런 식으로 어렵게 어프로치를 하시지 마시고요. 뭔가 좀 이건 이래요. 그런데 나 같은 케이스는 늘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좋았어요? 싫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에다가 빗대어서 혹은 이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됐더니 이렇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쉽게 쉽게 인과관계로 풀어나가는 스타일로 가시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오케이. 자, 15초 동안 준비를 하시고요. 1분 동안 답변을 하시는데요. 문제, 요새 나오는 1월 달에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 알아볼까요? In your opinion, who is the best person to ask for advice before you make an important decision? Choose one of the options. Okay, choose one of the options. 택하래요. Provide below and us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choice. Supervisor, family member, friend. 자, 여러분. 헐. 자, 여기서부터 멘붕하고 그래. 이번 건 망했다고 생각하자. 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빨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보통 누구랑 상담을 많이 하십니까? 제일 많이 보는 사람 누구예요? Family member와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주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날 잘 아니까 뭐 good advice를 줄 수 있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 좀 주시고 거기니까 그러니까 뭐 efficient하다, simple이다, easy다, fast다 이런 맥락으로 형용사까지 같이 생각해서 쉽게 쉽게 풀어가시는 게 아예 말 못하고 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지 생각하다 끝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if I were you guys, I would take this. 저라면 이거 family member 가겠습니다. 물론 friend나 supervisor도요 좋은 뭐 reliable information 아니면 reliable 뭐 recommendations를 갖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라면 이쪽에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하나의 옵션을 take a pick
and practice yourself.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샘플 앤서 이렇게 나가볼 거예요. 자, 좀 빽빽하네요.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The best person to ask the advice, for advice before I make, 이거는 지금 그대로 문제를 cut and paste 하고 있죠. Is a family member 입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결정 내리기 전에 어드바이스 받기 좋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밀어주세요.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is.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꼭 이런 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The main reason is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That you can trust your family the most. 당신의 가족을 제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스페시픽한 topic sentence를 하나 먼저 던지세요. In my case, 그리고 바로 자기 경험 같은 식으로 넘어가주면 supportive 합니다. In my case, 나 같은 경우에는 I usually ask for advice. 자, ask는 그냥 물어보는 거고요. Ask for는요, 뭔가 조언을 얻을 때 쓰는 거고 조금 달랐던 거 아시죠? Ask for advice, 뭐 할 때마다. Whenever I have difficulties.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메모 할 때마다. Whenever I need, wherever I go, whatever I need. 뭐 이런 거 약간 몇 개만 좀 phrase, chunk 단위로 외워놓으면 여차면 쓰기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외워놓으시고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한테, parents한테, 뭐 family member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는 편이에요. My parents. 아, 해줄 말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family member로 왔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 동생 많잖아요. My parents know me the best. 다시 한번 나왔네요. The most. The best. 같은 말이지만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울고 먹으세요. 재탕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제일 잘 알아요. So, they can be honest. 나한테 진솔할 수 있고, give the right advice. 정확한 advice를 줄 수가 있고, and teach practical lessons. 자, practical은 실용적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쵸? lesson을 그쵸? 줄 수가 있다. 조언을 줄 수가 있습니다. My mom always gives me a good ideas.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My dad makes me solve problems. 자, 여기서 오늘 help와 make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주의하세요. grammatical mistake 나오면 많이 계속 쪽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make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help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가운데 사람 한번 받고. 오케이? 그래서 makes me solve problems 이렇게 쓰신다는 거 with his valuable experience. 경험들로 인해서 뭐 좋은 뭐 그렇죠. 나를 이렇게 solve problems 하게 만들어요. 이런 내용은 그렇죠. 꼭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날 도와주지 않아도 급조해서 하나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Sometimes 가끔은요. 자, 내가 쓰지 않은 쪽 아이디어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까 friend, supervisor 쪽에서도 물론 좋지요. 하지만 내게 최고야. 이렇게 밀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버리지 않겠습니다. Sometimes I like to ask my friends. 저는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For advice. 가끔은요. 그런데 but honestly. 근데 솔직히 말하면 they always try to be nice to me and tend to say good words. Not realistic. 무슨 소리냐. 늘 나한테 좋게 좋게만 말하고 싶고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소리만 하는 경향이 있네요. 왜냐면 친구 잃기 싫으니까 당연히 친구들은 좋은 소리만 하겠죠. Not realistic. 진짜가 아니에요. So chess. Such as로 항상 디테일 액션 주시면 되겠습니다. Everything will be okay. Don't worry, Joanne. Everything will be okay. You'll be fine. Or something like that. 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연기해주면 채점자가 깜짝 놀라겠죠. 자, 이렇게 연기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 맨날 좋은 소리만 해요. Also, my family members, 자, 복수 같은 걸로 써줄 수 있어요. Can share my feeling with me and cheer me up easily. 왜냐하면, because they're living together and have more opportunity to communicate.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 이쪽은 다 완전 경험으로 풀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팩트로 푼 겁니다.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으니까 easy to, 뭡니까? Get cheered. Easy to get relaxed. Easy to share ideas. Learn things from them. 그런 것들이 쉬워진다. 요거는 팩트네요. These factors allow me solve my problem faster and better ways, I guess.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빨리 풀 수 있게, 더 좋은 방법들로, 좋은 면에서 빨리 풀 수 있게. 그러니까 뭡니까? Efficient한 거죠. 효율적인 거예요. So it's efficient, I guess. For this reason, 이런 결과물들로 자, 여기까지 10초 전까지 끝내주시고 10에서 9, 8, 7 떨어지기 시작할 때 conclusion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for these reasons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빠듯하다면 so로 커버하세요. So, the best people to get advice from
are my family members. 이렇게 쑥 맞춰주는 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와, 뒤쪽에 빨간 거가 너무 많아서 참 정신이 복잡스럽네요. 자, 이렇게 멘붕하지 않으실 수 있게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드렸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요. 절대 정신을 너무 놓지 마시고요. 이거는 스피드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박따박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형용사를, 동사를 붙여서 빨리 풀 센텐스 메이킹을 해서 문제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스피드, 실전감이 제일 중요한 게 토익 스피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반뿐만 아니고요. 제가 가르치는 모든 토익 스피커들은요. 다 이런 맥락으로 빨리 초지기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여기서 잘 정리를 하고 저희 클래스에 오셔서 마무리 실전감, 그리고 전체적인 그 아이디어, 만사 형통 팁들을 싹 다 몰아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총정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2월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Chowdy!